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3D 운전교실에 이상한 괴 비행물체가 나타났어요. 자동차도 아니고. 얘 뭐야? 붕붕 떠다니잖아. 오, 잠깐만요. 이 사람 보면은 뒤에 총도 달고 있고 갑옷 같은 거를 입고 있습니다. 옷에. 그리고 앞에 무기도 달려있고. 와우. 한번 타고 가볼게요. 기찻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야, 이 사이로 막 지나다녀. 유, 어, 기차 온다. 비켜, 피해. 오, 야, 잠깐만요. 와, 이런데 막 넘어다녀요. 이거 보세요. 와, 부딪혔어. 자, 한 바퀴 돌고. 여러분,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왕, 야. 운전이 3D 운전교실의 자동차가 아니라서 좀 달라요. 막 웬만한 거는 넘어가 버리고 붕붕 떠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도 좀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다리 위. 오, 그냥 넘어다녀. 물 위도 그냥 떠다니고요. 뭐 3D 운전교실 차도 그냥 떠다니긴 하지만. 자, 여기 올라가 볼게요. 오, 오, 벽에 부딪혔어. 자, 이런 언덕 같은데도 사뿐하게 돌아다닙니다. 와, 이게 또 색다른 맛이네. 자, 저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떻게 되나? 아, 그래도 부딪히네. 유후! 우와! 굉장히 높은 데를 날고 있습니다. 모노레일보다 더 위로 날고 있어요. 유후! 이야, 자, 공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후! 자, 공항에 비행기들이 많은데요. 지구에 있는 이 비행물체, 우리 별에서는 5000년 전에 이미 폐기 처분한 비행물체들이군. 야, 펑펑펑펑. 자, 저쪽에 가면은 비행기가 있는데 저 위로 한번 올라타 보겠습니다. 야, 올라탈 수 있을 것인가? 사다리를 이용해서. 우후! 오우, 넘었어. 오, 올라탔어. 에, 올라탔다고. 아, 자, 이쪽에 차가 지나다니는 굴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들어가 봐. 오, 들어갔어. 여기도 차가 지나다니는 문인데, 오,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여기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넘어, 오, 요요요요요요요. 그냥 다 넘어가 버립니다. 와, 이 진정한 이게 미래의 운송수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 호버카라고 그러죠, 호버카. 호버바이크. 자, 핸들 틀 때마다 사람이 움직이죠. 여러분, 이번 영상은 그냥 제가 신차 만들다가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그냥 한번 만들어보는 영상이에요. 이거 3D 운전교실에 추가될 거 아니고요. 그냥 한번 가지고 놀려고 추가해봤습니다. 유, 우와, 굉장히 높이 떴어요. 우후. 올라이트. 자자자자자자. 우와, 뭐야, 차들 다 도망갔어. 외계인 침입해가지고 차들이 모두 다 대피한 상황입니다. 뭐야, 이거 교차로까지 다 대피해버렸어. 아, 자, 육교 그냥 넘어가 버리죠.
6교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자, 여기 문, 오, 공, 모노레일 지나가고, 여러분, 공원이에요. 호수공원. 아파트 있나 모르겠다. 아파트야! 아파트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약간 어려운 높인데. 아파트! 올라갈 수 있어! 아이고! 막혔어. 막혔어! 그래, 올라가봐, 올라가봐! 올라가봐! 오, 올라가졌어, 올라가졌어! 오! 방법 알았어, 이렇게 가면 돼.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꺾어서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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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못 올라갔다. 자, 3D 운전교실 처음 시작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나르는 자동차 있으면 좋겠다. 차가 밀려도 날아가면 되니까. 자, 여기가 바로 3D 운전교실 시작하는 곳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구나. 네, 여러분, 오늘은 요렇게 한번 영상 찍어봤는데요. 재밌네요, 날아다니는 차.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끝내자. 안녕하세요.